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추입니다. 오늘 판례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전세보증금에 관한 판례인데요. 전세보증금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았다 아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2억 5천만 원 이렇게 과세를 했는데 조세심판원까지는 그게 이제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라고 했지만 1심, 법원 1심에 가서는 아, 이게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 해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라 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이에 이제 처분청은 당연히 항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게 대법원까지 가는 데는 또 이제 1, 2년은 좋게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급심 판례가 상당히 납세자한테는 상당히 전향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판례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하면은 아들이 전세를 얻어야 되는데 그 자금이 부족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8억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빌려가지고 그돈 가지고 전세를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세를 살고 있죠. 그런데 3년 뒤에 국세청이 아, 이 아들이 무슨 돈이 어디서 나서 8억 5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전세를 샀까라고 해가지고 자금 출처 조사를 나가가지고 이것 봐라. 어머니한테 받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인즉 어머니는 아들의 이제 전세 자금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전세를 준 거예요. 왜? 어머니의 배우자, 그러니까 이제 자녀의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이제 따로 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하고 그 아버지는 거기서 아버지 집에 소유 집에서 이제 살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분당에서 살고 있었고 어머니 집은 서초동에 있었는데 그 서초동에 있는 집을 임대를 주고 그 임대 받은 보증금을 가지고 아들에게 주기로 했다 이거죠. 그리고 아들은 그 돈을 받아가지고 처형이 살고 있는 동네에 가가지고 전세를 살기로 했다. 서초동에서 어머니 집에서 실제로 같이 살았는데 아들이 그러니까 손자 어머니 입장에서는 손자가 이제 자폐증에 걸려가지고 그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아들 부부가 맞벌이 하다 보니까 자식을 이제 키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처형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처형내 이제 아파트 단지로 가기로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세를 얻기 위한 자금 융통을 조달을 어머니 소유 아파트를 전세를 줘가지고 그 돈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전세를 아들이 이제 전세를 얻고 그 다음에 전세 기간이 만료되면은 그거를 반환 받아가지고 그걸 어머니한테 그대로 돌려주기로 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전세 기간이 만료되면은 이 아들은 이제 해외로 이제 파견 나가기 때문에 해외로 이제 세대원 처자식을 데리고 이제 가야 되니까 그 사이에 그 기간 동안에 그런 식으로 이제 전세 자금을 조달하기로 어머니하고 이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전세 뭐 소비대차 금전 소비대차 차용증을 서로 만든다든가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없었다 보니까 국세청 입장에서는 나중에 증여라고 보는 이유가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없지 않느냐. 그리고 금전소비대차라면 아들이 어머니한테 그러면 이자 줘야 되는데 이자 준 적이 있느냐? 없다. 그리고 그러면은 전세기간이 만료돼가지고 아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아가지고 어머니한테 다시 그러면 준거 있냐? 반환 안 했지 않느냐?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말복겠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부모는 재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충분히 증여할 의사로 이렇게 준 것이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청구인 입장, 그 자식 입장, 아들 입장에서는 아 이거 아니다. 내가 전세 보증금을 필요로 해가지고 잠시 융통을 받기 위해서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집에서 내가 나와가지고 처형 내 아파트 단지로 가고
그리고 그 비어있는 어머니 집을 전세를 줘가지고 그 전세 보증금 받은 거를 내가 잠시 쓴 것이다. 그리고 그 기간이 만료됐을 때 내가 어머니한테 돌려주기로 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전세를 준그 기간하고 전세 기간하고 내가 전세를 받은 전세 이제 전세로 사용한 그 기간이 비슷하다. 그리고 이사한 목적은 내 자식의 그 간호 차원에서 채용 내 도움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주 컸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인정해 달라. 그리고 그거를 증여로 내가 받았다면 어머니로부터 뭐 이렇게 따로 받았지, 공개적으로 전세보증금을 어머니가 전세보증금을 받아가지고 그로부터 얼마 안 돼가지고 내가 공식적으로 그 계좌로 받아가지고 전세보증금을 내가 줬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할 필요가 굳이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나는 떳떳하게 한 것이다. 증여로 할래 했으면 그걸 숨겼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인정을 해달라. 외관으로만 보지 말아달라. 계좌가 이렇게 와가지고 돈이 흘러간 그걸로만 이렇게 하면은, 아니, 이게 어머니하고 나하고 이렇게 돈 거래하는 것이 그런 목적 하에서 이렇게 한 건데, 어떻게 해서 자꾸 돈이 옮겨갔다는 그걸로만 증여로만 모으느냐. 이게는 사적자치 원칙에 반하는 거다. 무슨 세법이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는 금전 소비 대차로 했는데 왜 자꾸 증여로 보려고 이렇게 사유국가처럼 이렇게 딱 단죄를 하냐? 그건 너무하지 않느냐? 우리는 자유민주 체제 아니냐?라는 식의 이제 이렇게 주장을 충분히 할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법원은 누구 편을 들어야 되느냐 이거죠. 아, 계좌가 이렇게 돌아가고 아들한테 간걸 보면 이렇게 보면은 뭐 그거 증여가 맞네. 일단은 얼굴이 틀린 사람끼리 돈이 왔다 갔다 하면 그 일단은 부모 자식 간에는 증여 추정을 하는 거고 금전 소비 대차 약정서도 없고 이자 지급한 것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반환한 것도 없고 그러면 증여가 맞다. 아주 이렇게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대부분의 판례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급심 판례는 상당히 전향적으로 했다. 아니다. 목적이 그런 이사 목적이 그렇게 있었고 전세 보증금을 그냥 받아가지고 내가 좀 썩기로서니 그걸 무조건 증여로 볼수 있는 거는 아니다. 증여로 특별하게 볼수 있는 그거를 입증을 해봐라. 과세관청이 더 많은 입증이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아주 전향적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아,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판례다. 2020년 10월 달에 나온 판례인데요. 아, 이게 바로 이렇게 사법부의 판단이, 사법 판단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다, 이거죠. 행정 심판까지 행정부, 행정 공무원이 하는 판단은 기계적이고 형식에 치우치는 거예요. 왜 자료가 없네? 부모, 자식 간의 이런 금전은, 이동은 증여 추정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자료를 내놔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송에서는 과세관청이 아직 증여를 볼 만한 그 충분한 입증을 못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점이죠. 법원하고 행정심판이 틀린 부분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얼마든지 이렇게 전형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사법부에서 이런 걸 보고 진짜로 사법 판단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적자치 원칙을 강조할 것이냐, 아니면은 세법의 어떤 사회주의, 사회국가 어떤 일방적으로 아 이게 이렇게 해야 돼. 이 기준에 따라야 돼. 왜 이런 식으로 안 했어?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 그거는 세법이 어떤 좀 사회주의, 사회국가 체제적인 그런 시각에 많이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법원이 자유민주 체제에서 판단하는 거라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씻어버릴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판례는 상당히 중요한 사례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2심, 3심, 마지막 종결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계속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